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인트로가 좀 활기차지가 않죠? 네, 오늘은 약간의 짜증이 담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짜증내는 걸 보기 싫으신 분들이시면 기록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0만원짜리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을 3월 16일날 올리고 이제 딱 한 달 됐죠? 원래는 2편을 1편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 내에 올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미 1편을 찍었던 날 방송에서 2편을 찍었거든요. 더워가지고 편집도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논오버클럭 벤치만 진행을 하고 벤치마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인텔 CPU로 테스트할 때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지만 진짜 혹시나 세팅을 잘못했나 싶어서 몇 번을 확인하고 여러 번 재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일단 사양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고요. 벤치마크는 오버워치하고 배그 딱 두 개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도 테스트를 할까 했는데 이전에 올렸던 2700X 커스텀 순행 극오버 영상에서도 2700X가 144프레임을 유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가 뻔해가지고 진행을 안 했습니다. 오버워치는 낮은 옵션에서 렌더링 스케일을 100%로 잡고 FHD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램은 2666MHz 순정입니다. 영상 보시면 평균 프레임은 100프레임 언저리 수준으로 나와주죠. 그리고 하위 1% 프레임은 60프레임 방어는 됐습니다. 144Hz 모니터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수준은 아니고 60Hz 모니터 쓰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는 FHD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평균 프레임만 보면 80프레임 정도 나오니까 잘 나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위 1% 프레임이 30프레임도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프레임 타임 보시면 지진난 것 같죠? 실제로 플레이 해보시면 5분만 해보셔도 게임 끄고 싶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오버클럭을 안 했으니까 우리 라이젠은 오버클럭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3.8GHz에 메모리는 3200MHz에 CL16으로 오버클럭을 진행하고 테스트를 한 번 더 했고요. 오버워치는 프레임이 많이 뛰어서 평균 프레임도 130프레임 수준으로 꽤 잘 나왔고 하위 1% 프레임도 90에서 100프레임 사이 수준으로 꽤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프레임 타임을 보시면 조금씩 출렁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6코어 CPU를 사용한다면 이 정도의 출렁거림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플레이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그! 제가 2200G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유튜버들이 2200G에 그래픽카드를 달고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평균 프레임이나 현재 프레임만 보고 60에서 70프레임 정도 나온다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도저히 못 믿겠어서 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배그는 절대 못 해먹습니다. 오버클럭을 해도 여전히 하위 1% 프레임은 콘솔 기기만도 못한 수준으로 프레임이 떨어지고요. 프레임 타임 보시면 지진난 것 같은 프레임이 나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스쿼드로 거의 탑10 수준까지 플레이를 진행을 했거든요. 벤치마크만 아니었으면 진짜 낙하산 내리자마자 껐습니다. 2200G가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말하는 영상들을 보고 컴퓨터를 맞추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요. 프레임 안 나오는 거 말고도 리바 튜너에서 그래픽카드 점유율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된다든지 CPU 온도 센서가 표기가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호환성 문제가 있었는데 저야 벤치마크 한다고 리바 튜너를 항상 켜놓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일이 없는 프로그램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200G랑 2400G랑 출시됐던 초창기 때는 블랙스크린, 그린스크린, 블루스크린 등등 아주 형형색색의 색깔놀이하는 화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드라이버가 많이 안정화가 돼서 저한테는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없었고요. 일단 2200G로 배틀그라운드 할 생각은 접으시고요. 오버워치, 롤은 144Hz를 맛만 보고 싶으시거나 60Hz 게이밍을 하신다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라이젠은 무조건 램오버를 하셔야 되고요. A320 칩셋의 메인보드들도 CPU 오버클럭은 안 되는데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워낙 최고만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안 좋게 말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10만원도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쓸만하다고 봅니다. 인텔 CPU 중에서 10만원으로 살 수 있는 CPU는 이 2200G보다 더 안 좋으니까요.
개인적으로 2200G는 외장 그래픽카드를 달고 사용하는 것보다 내장 그래픽카드를 써서 가성비를 최대한 끌어 쓰시고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인텔의 i5-9400F나 라이젠 5-2600을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제 4코어 4스레드 CPU는 인텔의 i3-8100이든 라이젠 3-2200G든 게이밍 CPU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6코어 이상의 CPU를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2200G나 2400G나 1세대 라이젠 기반이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구린 건 사실이에요. 어느 분야든지 보통 1세대는 미완성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르시는 분들도 많죠. 저는 안 걸렀다고 1세대 때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2세대도 1세대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성비 하나를 제외하고 절대적인 성능에서 구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3세대는 공정도 엄청나게 크게 바뀌고 아키텍처도 꽤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야 뭐 인텔이든 아니면 AMD의 라이젠이든 잘 나오는 걸 쓰겠지만 그래도 라이젠이 잘 나와야 경쟁 때문에라도 인텔 CPU 성능이 더 많이 오를 테고 그러면 결국 소비자가 이득을 볼 테니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 쓴소리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에 봐요.